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10편입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나가다 보면 김정은 정권이 끝나고 행복해질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새 덕담이라고 이런 말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연일 포와 미사일을 쏘고 얼마 전엔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도 없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비싼 군사 장비를 만들겠다고 나서는지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국가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데 강대국이나 만드는 정찰 위성이니 핵 추진 잠수함이니 만들겠다고 나서니 인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정찰 위성에 비해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핵 잠수함의 소형 원자로는 원자력 공학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배가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심지어 뒤집히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해상 환경과 충격에서도 안전해야 하고 또 소음도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저소음을 만드는 기술도 필수입니다. 요란하게 소리내며 다니면 잠수함이 아니겠죠.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정도면 제발 그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전기 생산용 원자로나 만들어 인민들 전기 문제부터 푸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자기 체면을 살려줄 뭔가 있어 보이는 군사 장비를 만드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뭔가 아무리 만들어내도 어차피 전쟁이 나면 자멸에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든 상관없이 북한은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금 2년째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북한에서도 전해주지 않으니 제가 오늘 전쟁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재작년 2월 전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 군사력은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러시아의 계산으론 일주일이면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습니다.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러시아군은 정말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를 잘 버텨내고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 좀 안 되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사수하려는 러시아 군대 사이에 진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그냥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갑니다. 특히 러시아가 생명경시 사상이 더 강해서 여셔야된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달려들다가 죽어가는데 지금 겨울에 시신도 처리하지 못해 전장에는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의 시신이 얼어붙은 채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기들 피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미국 정보기관이 양측 피해를 기록하고 있어 얼추 근접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가 지난해 12월에 나온 것인데 이때까지 러시아는 전쟁 초기 투입한 병력의 87%를 손실받고 전차는 63%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전투병력 36만 명을 투입했는데 이미 두 달 전까지 3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중 전사자는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보통 전투를 수행할 때 사단 군단 인원의 사상자가 30%가 넘으면 전투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후방 인원이 절반이라고 할 때 전방 일선 부대는 절반 이상 사상자가 됐다는 뜻이고 예비대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무려 87%의 사상자를 내고도 계속 사람들을 보충력으로 뽑아 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이 인간 방패가 돼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사상자 숫자는 러시아의 8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는 숱한 장비도 잃었는데 전차의 경우 보유 전차 3,500대 중 2,200대가 파괴돼 지금 3분의 1 정도만 남았습니다. 러시아 전차야 북한의 고물 전차에 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강국이라고 큰소리치던 러시아는 지금 전쟁 수행 불능 지경에 내몰려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 포탄과 미사일을 좀 달라고 사정하는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초기에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좀 받아 버텼는데 전쟁이 길어지니 지원도 줄어들어 러시아를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지사수전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수십만 명의 군인이 죽어가고 있어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목도 걸어야 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푸틴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핵 질서는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 강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적 국가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도 그걸 쓸 수가 없는데 손바닥만한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은 걸핏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핵 무력이 즉각 반격해 몇 분 뒤에 북한의 모든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한반도 주변에 늘 머무르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한 척에 실린 핵무기만으로도 북한 도시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 한 척에는 트라이던트라는 핵미사일이 최대 20발이 실려있는데 맨 미사일에는 다시 100킬로톤급 핵탄두 최대 8개가 장착됩니다. 즉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로 160개의 북한 도시를 공격합니다. 이건 도시도 아닌 시골 군 소재지까지 한 발씩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로시마를 완전히 지도해서 사라지게 한 원자탄이 15킬로톤급인데 100킬로톤급 탄두는 그보다 7배 정도의 위력이 강해서 최대 2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잠수함 한 척의 위력이 이럴진데 미국의 여러 항공모함, 스텔스 폭격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 동원해 북한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은 개미 한 마리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김정은은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하겠다고 떠듭니다. 김정은이 이런 미친 호기를 부릴 때 여러분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을 믿고 우리 장군님이 담력 있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의 핵 공갈 협박은 결국 북한 2천만 인민을 인질로 잡은 협박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목숨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김정은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핵 도발을 벌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핵폭탄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핵폭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인질이 인질범을 찬양하는 바보 같은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